안녕하세요. 사흘바둑입니다. 오늘의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로 방심하다가는 흙이 다 잡힙니다. 정답은 어디일까요?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. 정답을 찾으셨다면 저와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. 먼저, 그냥 한 점을 잡는 것은 백이 들어와서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 실패입니다. 이한 점이 잡혀 있다고 생각해서 한 집을 만드는 것도 백이 늘고 딸때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옥집의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할수 없어 실패입니다. 오늘의 정답은 바로 이 끼우는 수인데요. 그럼 백이 단수를 쳤을 때 그냥 한 집을 만드는 것은 따내고 다시 됐다낼 때 백이 다시 따먹어서 한 집밖에 없으므로 잡을 수 없어 실패입니다. 이 장면에서 이두 점을 단수를 친다면 백이 따내고 다시 됐다낼 때 내돌이 또 단수이기 때문에 따먹게 된다면 또 똑같이 한 집밖에 없어서 정답이 아닙니다. 그래서 지금은 쉽게 한 점을 따먹고 이때 백이 이곳을 둘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두수 대 두수 수상전으로 단수를 맞기 때문에 백도 이곳으로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. 그때 한 집을 만든다면 이곳이 맛보기로 백이 A에다 두면 B로 두고 B에 둔다면 A로 둬서 튼튼한 두 집이 확정됐기 때문에 흙이 살아 성공입니다. 다시 한번 정답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곳을 끼우고요. 단수를 맞았을 때 다른 곳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을 잡아서 백도 이곳을 찌를 수 없기 때문에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. 이때 한 집을 만든다면 맛보기로 튼튼한 한 집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떨어진 두 집이 확정되어 흙이 살아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